다음은 우리 몸의 대들보, 척추인데요. 척추가 무너지면 모든 몸의 각이 틀어지죠. 네. 자, 그래서 척추 각, S라인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상적인 척추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바나나 아닌가요? 김 교수님. 네. 저 바나나 모양의 각도가 좋은 각도일까요? 우리가 요추는 저렇게 앞쪽으로 볼록한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큰 C자 형태의 후만 형태를 띠게 되고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머리가 들리게 되면서 경추의 전망각, 앞쪽으로 볼록한 전망각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요추가 앞쪽으로 볼록한 전망각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S자 모양을 띠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40대에서 60대 사이 정도의 여성분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요추 그 분절이 좀 불안정하게 되면은 요추의 전망각이 소실돼서 오히려 뒤로 볼록한 후만 형태를 띠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체중이 이제 앞으로 좀 쏠리게 됩니다.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체중을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무릎과 고관절을 이제 구부리게 되겠고요.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물건도 앞으로 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약간 한쪽 팔을 그 바닥에다 대가지고 몸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요추를 뒤로 피는 그 요추 신전 근육을 강화시켜서 그 요추 전망각을 회복시켜야지만 통증도 회복할 수 있고 척추의 균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윤 교수님, 이쁜 척추 만들려면 어떤 자세를 하면 되나요? 네, 전신이 건강하려면 요추가 쭉 뻗어야 됩니다. 요추 전만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요추 전만과 또 동시에 경추 전만까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네, 선 자세에서, 편하게 선 자세에서 이제 허리를 쏙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척추를 쭉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쭉 누리는데 단지 배는 살짝 당기시고요. 배가 앞으로 쑥 나온 게 아니고 배는 살짝 당기고 척추를 쭉 누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날개뼈 있잖아요. 네. 날개뼈를 뒤쪽에서 살짝 모아주세요. 네. 모으셨어요. 네. 모으고 고개는 15도 정도 들어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만한 자세가 됐죠. 네. 이 거만한 자세에서 힘만 살짝 빼시면 돼요. 그러면 경추와 요추의 전만이 잘 만들어진 자세입니다. 이렇게 거만한 자세. 이제 이렇게 했더니 허리가 쭉 펴지고 가슴이 열리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만드신 거고요. 이제 이런 좋은 자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아마 15분쯤 지나면 또 자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분마다 다시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허리 등 쭉 펴고요. 뒤에서 날개뼈 모으고 고개 15도 들고 네. 살짝 힘만 뺀 자세. 그러니까 약간 척추 미남이 되기 위해서는 건방져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건방지게. 그러니까 평소 네. 이러지 말고 이제 네. 앞으로도 이렇게 네. 건방진 자세. 척추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네. 제일 싫어하는 자세가 이런 겸손한 자세. 네, 겸손한 자세입니다. 아, 겸손. 겸손하지 않게. 항상 거만한 자세. 아, 선배님 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추 전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요추 전만을 위해서 해야 될 자세, 하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거든요. 그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로 풀어보려고 화면 주세요. 네. 네, 자막에 여기 나와 있네요. 척추 건강에는 앉는 게 좋을까요? 서는 게 좋을까요? 아유, 이거는 뭐 정답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실 서서 있으니까요. 아주 그냥 허리부터 엉치뼈며 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오래 서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뭐겠어요? 척추에 무리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앉아야 된다. 앉아야 된다. 앉아야 된다. 네. 앉아야 된다. 맞나요, 김 교수님? 섰을 때는 안 됩니다. 앉아야 돼요. 편하니까 앉으면. 네,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 네? 저런.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아, 그래요? 우리 척추 뼈 사이 사이에는 디스크 혹은 추간판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우리 몸이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적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디스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를 해가지고 부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디스크가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압력을 강한 압력을 계속 받게 되면은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쉽게
디스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일평생 내내 서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몸에 압력을 덜 받는 자세로 제대로 앉는 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도와주시고요. 네. 박규리 씨 함께 배워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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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의자를 준비해보았는데요. 네. 네, 여기 한번, 한번 앉아보시고요. 네, 네. 평소에 네. 편안하게 앉는 자세 있죠? 네. 일상적으로 이게 방송이 아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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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대기실에서도 제가 이런 모습을 보셨지? 고민했습니다만. 보셨죠? 네. 네. 이렇게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앉게 되면 네. 허리 요추 전만각이 뒤로 일자로 펴지게 되고요. 아, 네. 목이 꺾이는 각도가 커지면서 우리가 몸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 허리 건강에 좋지 않은 자세인데요. 네. 일단 평소에... 바르게 앉는 자세를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네. 네. 우선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네. 만약에 일을 하시는 환경이라고 상상을 한다면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의자 끝에 다 붙이세요. 네. 그리고 천천히 등받이를 110도, 120도 정도까지만 기울인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고 기대서 앉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 손을 올려보실까요? 네. 네, 의자를 당기고 이런 됐습니다. 식으로 네. 네, 일단은 기대서 앉아야 오래 앉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을 세우는 게 오늘 주제잖아요. 네. 몸의 신체 각도를 세울 수 있는 바른 자세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의자 반 정도 앞으로 걸터 앉으세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오른쪽, 왼쪽 들썩들썩 해보실까요? 그럼 엉덩이 아래쪽에 어떤 뭉툭한 뼈가 느껴지시나요? 네, 네.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으면 네. 엉덩이 아래쪽에 뭉툭한 있어요. 뼈가 있을 거예요. 뼈가 있어요. 네네네. 그 두 개를 네. 가지런히 놓고 앉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지런히. 네. 네. 그다음에 허리를 펼 때는 네. 엉치뼈 위쪽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실까요? 네. 엉치뼈 위쪽. 네네. 자, 이 부위, 허리 아래쪽이죠? 네. 이 부위를 앞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네. 척추가 바나나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허리를 살짝만 펴주시는데 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배에 힘을 안 주고 계시죠? 아, 배에 힘을 줘야 돼요? 아랫배에 힘 살짝 주셔야 돼요. 아, 그래야 네. 허리 근육이 긴장하지 않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까지 주셨다면 네. 어깨 편안하게 내리시고 네. 항상 키를 크게 하는 게 바른 자세입니다. 네. 정수리에 제 손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붙이도록 천장을 향해서 키를 살짝만 크게 해보세요. 코끝을 아, 살짝 내리고. 이거는 공중부양인가요? 네. 네. 자, 어머. 이런 식으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몸을 세운 상태에서 너무 긴장되면 안 되니까 네. 5%만 힘을 빼주시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아. 제가 저를 보시면 차렷자세죠? 네. 이 상태에서 약간 내려와도 네, 돼요. 네. 네. 힘을 살짝 빼보세요. 네, 자연스럽게. 네, 네. 그래서 네. 바른 자세는 세우는 게 아니라 쌓는 겁니다. 아. 각을 쌓는 거예요. 그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 스트레칭을 하는데 과하게 하지 않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살짝 이 척추부터 머리까지 살짝 들어주는 느낌? 그러나 막 너무 당기진 않고 네. 아, 이 느낌 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선생님 사실 사람이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막 글도 써야 되고 뭐 키보드도 쳐야 되고 막 이러면 네. 이렇게 굽히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자꾸 숙이게 되는데 네. 그 숙이는 자세 알려드리기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아, 오래 앉아있다 보면 어쨌든 허리에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네네. 자, 팔걸이에 네. 엉덩이를 의자 뒤로 붙인 다음에 아, 네. 팔걸이에 손을 딱 짚으세요. 네. 우리 평행봉 할 때 하는 것처럼 네. 몸을 쭉 이렇게 해서 팔꿈치를 펴보세요. 그래서 엉덩이가 네. 의자에서 떨어지게 팔꿈치를 살짝 펴보세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버티고 네. 허리 힘을 빼보세요. 오. 우리 직장인들이 오. 허리를 너무 누르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팔목에 힘이 가는데요? 자, 일단 팔꿈치를 최대한 펴시고 네. 버티면서 허리 힘을 쭉 빼시면 네. 이게 거꾸리 운동 효과처럼 아. 허리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 공중부양이네요. 네. 그러네, 떠있네요 지금. 네. 앉을 때 느낌을 항상 떠있는 느낌으로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네. 엉덩이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주시면 네. 허리 근육이 훨씬 더 부드럽게 이완이 되면서 아, 네. 디스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네. 내가 일하다 보면 또 앞으로 숙여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의자 네. 앞쪽 끝에 걸터 앉아보실까요? 네. 그리고 다리를 네. 의자 밑으로 살짝 집어넣으세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가 편해요. 책상이 있다면. 아, 네. 그래서 무릎의 높이가 네. 고관절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자세를 취해주시고 아~ 발끝으로 중심 잡으면 네.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가 네. 좋아집니다. 그 네. 결론은요. 지금 여기 중부지방 척추를 아주 그냥 세워줘라. 네. 밑으로 발 이렇게, 이렇게 힘을 좀 주면은 여기가 세워지네요. 네. 그런데 아, 이런 자세를 조금 이제 발이 힘들다. 네.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네, 네. 집중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골반
등을 앞으로 경사지게 하는 방석을 사용하시거나 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네. 그냥 가볍게 네. 수건을 말아주신 다음에 네. 수건을 말아주신 다음에 네. 반 정도만 걸터 뒤쪽으로 앉아보실까요? 네. 엉덩이 뒤쪽에 여기를 네. 깔고 앉으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몸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네, 그렇구나.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자극을 네. 수건을 이용해서 받쳐주시면 네,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을 굽히지 말고 기울은 자세로 평평하게 하라. 네, 그렇죠. 피사의 사탑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게 나무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아, 알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책상에 잘 기대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바르게 앉는 상태 잘 배워 바꾸고 네. 다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는 시간도 많지만 사실 또 하루에 3분의 1은 자면서 보내거든요. 그만큼 누워있는 시간도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누워있는 것이 좋은지 퀴즈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웠는데 한 분은 똑바로 누웠고요. 또 한 분은 모로 누웠어요. 옆으로 이렇게 누웠는데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박규리 씨? 아니, 봐봐요. 이렇게 똑바로 서면은 너무 이렇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약간은 살짝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이렇게 서서도 구부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누워 있을 때 어떤 게 더 좋나요? 저는 그럴 것 같고요. 네, 누워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좋은데 저는 사실 옆으로 새우 잠을 자거든요. 네. 근데 이론상으로는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네, 둘 다 선택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똑바로 누워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림에서 보면 네. 똑바로 누워 있을 때는 25에 25만큼이 척추에 압력이 가 있는데 옆으로 네. 모로 놓으니까 75가 됐잖아요. 네. 네. 옆으로 눕는 게 더 척추 디스크에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똑바로 누워 자는 게 무조건 좋은데 네. 이제 몇십 년 동안 옆으로 누워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옆으로 누워 주무시기는 네. 똑바로 누워 주무시기는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또 새우잠 자는 것도 안 좋긴 하지만 그럴 때는 그 자세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보완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척추 건강에 좋은 수면 자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자 우선 편안하게 네. 한번 누워 보실까요? 네. 네. 오래 서 계셨으니까 좀 네. 힘드시죠? 네. 아, 네. 자 일단 좋습니다. 이제 네. 가장 좋은 자세는 네. 하늘 보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네. 네 편하시죠? 네 근데 자 네. 여기서 첫 번째로 맞춰줘야 될 게 네. 베개 높이입니다. 아 근데 베개가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까지 베개 높이가 높아진다거나 거의 앉아서 이건 네 말 그대로 옆에서 네. 보았을 때 얼굴 네. 각도가 경사가지잖아요. 맞아요. 목 디스크 유발 자세입니다. 네 그렇다고 두 네. 베개를 한번 빼볼게요. 네. 너무 베개 높이가 낮거나 없으면 네, 네. 목 압박을 주는 부담 자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베개 높이는 네. 일반적으로 베개를 받쳤을 때 네. 옆에서 보았을 때 네. 한 6에서 9cm 정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얼굴을 옆에서 보았을 때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베개 높이가 좋은 베개 높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베개 높이를 맞춰주신 다음에 네. 일단 목이 일자목이라서 이것도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목 뒤를 한번 만져보실까요? 네. 그러면 공간이 여기 비어요. 공간이 비죠. 네, 네. 여기에다가 네. 수건을 살짝만 말아서 네.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아.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면 네. 나쁜 자세를 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해서 수건을 받쳐주시고요. 네. 만약에 내가 허리가 좀 불편하다. 네. 그러면 무릎이 지금 다 펴져 있잖아요. 네. 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게 쿠션을 받치시고 약간 구부러지는 각도를 만들어주시면 그러네요. 허리가 살짝 떠 있었는데 이 다리를 올리고 나니까 비계를 하니까 평평해지는 느낌. 네, 네, 바닥에 닿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네? 막 눕기도 했는데 네. 우리 현대인들의 60%가 네. 옆으로 누워 주무세요. 맞아요. 저도 사실 네. 새우잠 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한번 누워보실까요? 이렇게 옆으로 자야 편하거든요. 네.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네. 일단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네. 항상 목과 등이 일직선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평소에 쓰는 베개는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뒤에서 보았을 때 베개 높이가 조금 높아져서 뒤에서 봤을 때 목과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네.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베개 높이가 바로 누워 잘 때랑 옆으로 누워 잘 때랑 높이가 다르네요. 약간 다르다는 거. 살짝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가 네? 하나가 있어요. 네. 무릎이 네. 위에 있는 무릎이 아래로 떨어지죠? 네.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비틀어지면서 엎드린 자세가 나올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무릎 사이 쿠션을 네. 살짝 끼우시고 네. 손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 네.
척추를 좀 더 반듯하게 자세를 만들어 놓고 네. 주무실 수 있어요. 편해요. 저 잘게요. 네. 진짜 네. 편하실 겁니다. 진짜 편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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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르게 눕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희 엄마가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데 얼마 전에 돌침대를 갖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서 괜찮을까요? 허리 안 좋으신 분한테? 네. 허리에 안 좋은지. 네. 절대 사드리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네. 허리에는 딱딱한 침대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딱딱한 침대, 너무 무른 침대는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쿠션이 있는 침대. 보면 맨 아래가 척추에 좋은 침대인데 네. 온몸을 바닥에 닿는 면적을 다 닿게 하고요. 척추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척추에 좋은 침대고 너무 딱딱한 침대를 하면 일단 딱딱한 침대는 백입니다. 어깨라든가 엉덩이가 백이고요. 아프고요. 그다음에 척추의 정렬도 비정상적인 정렬이 되고 너무 또 매트리스가 무르게 되면 엉덩이 부분이 우리 몸에서 무겁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쪽이 꺼집니다. 그래서 척추의 정렬이 비정상적으로 됩니다.